호학 미문 지침된 호학 뒤에 배우는 이들이 요지를 지치 요지 뜻 핵심을 듣지 못했으면 응수 방문 선지언을 응당 수 반드시 모름지기 꼭 널리 선지하는 것은 선지식. 그러면 선지식이라면은 착할 선자 씁니다. 그런데 이 먼저 선자 알지자 쓴 걸 선지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요거는 선지는 먼저 아는 이에게 이렇게 돼야 돼. 방문 문 물어야 하거늘. 예. 장위 출가는 귀구의식이라 하나니. 장차 출가는 귀하게 귀히 꽃과 음식을 구함이라 위 말하려 함이라. 위에서 의복 음식 수면이라고 하는 것, 이 중에 의복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구하기가 어려운 것인지 모른다 이렇게 말하려 함이라. 불선 제유라사 부처님께서 먼저 계유를 제정하시어 개창 발몽하신 개창. 여기서 창 가는 거는 요는 요 창은 창시의 준말입니다. 우리 창시개명 이렇게 하듯이 창시 처음에 개창 창 처음에 개, 개자는 개도입니다. 누구누구를 개도한다, 이끌어준다. 어제 경찰들이 청소년 개도 많이 쓰더라고요. 처음에 물, 초학자를 개도하고 이 말이에요. 처음에 초학자를 개도하고 개창입니다. 그 다음에 발몽, 몽매한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을 몽매함을 발 깨우치신 격발하신 계칙 위가 계칙칙이니까 법칙과 위가 스님이 행하는 행위 정여 빙설하여 정 깨끗함이 여빙설 마치 뭐뭐와 같다 이래도 되고 그러면 같다 이래도 되고 마치 얼음이나 빙설 눈과 같아서 그러면 여가 이 여와 유 같을 유자와 같을 여자가 어떤 데는 같 딱고 한 번만 할 수도 있고 또 마치 뭐뭐와 같다 이렇게 강조가 될 때는 그렇게도 쓸 수 있는 것이 같을류, 같을여, 만약약 이 세 가지입니다. 같아서 지지작범으로 소겸초심하며 지 거치고 그 다음에 지님과 지지는 같은 내용 묶었기 때문에 작범, 짓고 범함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지지하고 작범 두 개입니다. 내용이 그럼 앞에 지 거치고 지닌다 했기 때문에 악을 거치는 것 그것이 가질 짓자 지님이 뜻이 되는 악을 거치는 그게 지지 되지 않습니까? 그게 거치고 지닌다 했기 때문에 악을 거치는 것은 지고 그 악을 거치는 걸 갖다가 잘 지가 수지하고 그렇게 수행하고 마음먹어야 된다. 그게 지라. 그 다음에 또 작범, 짓고 범한다. 악을 짓는 것이 지을 작자고
악을 짓는 것그 내용 자체가알고보면범법행위거든그래서범이라또그걸다른말로표현해가지고각각을한다고하면은지선해가지고선을짓지않고악마짓는다선을안짓는다착한것짓지아니하는것은그거는뭐냐위범범행을하는거니까범이되고그단어가지지와작범나눴을때말그다음에여기는작범하는걸나눠가했을때그거는또착선이래가지고선을지었을때그거는뭐냐이것만큼은꼭수지하고진해야된다하기때문에진일짓자가질짓자지가됩니다그래서그걸두개로나눠가지고설명을앞뒤를연관시키가하는부분하나하고그다음에치지락하는것과작범이라는건그걸따로나눠가하는거고두가지로항상우리는이해를하고있습니다지지작범으로속염초심하며초심초발심초발심을속단속하고그다음에금이라하는것은잘거두어드리는겁니다거두어주심이라속염초심속요거는단속하는기고염은어른이거두어주시는거라단속하고거두어주심이라미세조장으로혁제외패하신미세한조장했거든요조한거는요거는뭔가하면조목조목나누어난거이런거는하면안된다이런거는하면안된다이런걸이렇게해야된다했기때문에그걸조목조목늘어난거이걸조는조진의조목조목을나열했다하는걸줄인말조목과장이라고하는건요거는이제그런말을써놓은율문의한구절한구절한구절의내용첫째살생하지말아라그러면은살생하지말아라하는거는용어장입니다1행거그거는조목이에요됐습니까예장구로혁제외패하니모든외패외람된패단을혁고치신출가에서는바로하게끔속가에있었던모든생각을하나나이제못하게하는거죠빈이법석에빈이는계율아닙니까계율의법석법을설하는자리를법석이라고합니다법석에정미법에이니정일찍이법에도외람댁게외람대히배모실배자참석할배자참석하지못하였으니비아니했으니못하였으니요의상승을요의부처님의말씀불요의부처님이하신아닌말씀요의명료한진리분명한진리부처님의말씀의상승상승은요걸대승법최상승법대승을최상승법이라니까최상승법을기능견별과어찌요능이가는게있는데또능이해도되고빼보고어찌견별분명하게밝히는것이견이고분별하는것이별입니다분명하게밝혀서분별할수있겠는가이렇게되고그렇지않고능을하려고하면어찌능이분명하게밝혀서분별하겠는가이렇게하면두번안색이지만일에어찌능이분명하게밝혀서분별할수있겠는가이러면그걸두번하게됩니다뭐두번해도상관은없습니다그러나아뜻을강조하기위해서그래했다이러면뭐상관은없습니다가석다가석다가히애석하도다가히안타깝더라이렇게안합니다
가짜라고 하는 그렇다 그랬기네.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하다 이 말이거든. 그랬기네 참 애석하다. 그럼 우리가 즐겁다 가락서거든요. 가락서면 그럼 그거는 뭐냐? 즐겁도다 이 말입니다. 가히 즐겁도다 이렇게 안 하거든. 예. 애석하도다. 일생 공과하면 후회 난 주니라. 일생을 헛되이 지나면 후회하도 난추 추 따르기 쫓기 어려우니라. 교리 미상 조해라. 교리에 일찍이 마음을 두지 않은지라. 그렇기 때문에 참 애석하도다. 현도의 무인계오로다. 현도, 현연한 도에 무인계오로다. 개합하여 깨달을 원인이 없음이로다. 개합해 깨달을 인 원인이 무 없음이로다. 급지 연고 납장하여는 급. 여기에서는 뭐뭐 이로다. 안 끊고 급이 나왔다고 하면은 뭐뭐과 뭐뭐과 나열형으로 바뀌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앞에는 이로다 끊어졌기 때문에 앞에하고 연결함으로 접속사 급. 그리고 나이가 높고 성납이 많아짐에 지 이르러서는 공복 고심하여 빈배 속에 마음만 높음으로 불경 신부 양봉하고 어진 벗에게 친근히 부 지내지 지내기를 즐겨하지 않고 친부 아주 친근하게 지가 가서 지내는 거예요. 친부 친이 붙는다. 친이 붙임성 있게 한다. 유지 개호하나니 오직 개오 거만하고 업신여기는 거 이걸 개오라고 합니다. 거만하고 업신여길 줄만 아나니 왜 유 뭐뭐 오직 뭐뭐만 하다 이 말이거든. 그러기네 거만하고 업신여길 줄만 안다 지 아나니 미안법률이라. 미안법률 불법과 율, 계율을 미암 알지 못하는지라. 지병 전무하며 지병 전무 집 그치고 렴 가다듬음이 전무 전혀 완전히 없으며 요거는 몸단속 안 한다 이 말입니다. 혹 대의 고성으로 혹은 큰 말과 높은 음성으로 출언 무도하며 말을 출 말을 함에 말을 내매 도 법도가 무 없으며 여기는 구업을 짓는 거예요. 앞에 있는 신업을 짓는 기고 요는 구업 짓는 거. 불경 상중 하좌 하나니 상중 하좌를 공경하지 않으니 그러면 상중 하좌가 뭔데? 이거는 품계. 우리 지금까지 없었던 품계 우리 지금 단일개당하고 품계 전부 다 봤습니다. 스님들도 받았는 스님 여기에도 계시는지 모르겠다. 5급, 4급, 3급, 2급, 1급 이렇게 우리 고시위원회에서 그 해가지고 전부 품계하지 않습니까? 예. 공경하지 않으니 그러면 공경하지 아니한다 하면 마음으로 의협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신구의 3업 다 짓는 거예요 지금.
바람은 취해로, 바람운의 취해 모임으로 무수로다. 다름이 없음이로다. 법도 없이 지내는 것은 사문은 꼭 출가, 부처님에게 출가한 사문은 법도가 있어야 되는데 바람운하고 뭐가 다르냐? 완발 작성하고 식필 선기하여 완발 바로 공양할 적에 바루를 그냥 바루를 소리내고 이러면 안 되니까 공양할 적에 바루를 소리내고 작 소리를 짓고 이 말이니까 소리를 내고 식필 성기하여 공양이 필 끝남에 선기 먼저 일어나서 거취 괴각에 거취 갈거자 또 나아갈 취자 갈거 요거는 가는 거 취는 오는 거 가고 오매 개각 개각스러우며 개각스럽다는 것은 소뿔이 정확하게 똑바로 나는 게 아니고 하나는 밑으로 하나는 위로 허죽해서 우리 몸에 있는 벼룩 서말은 몰고 가도 비구 비군이 셋은 못 몰고 간대요. 그래서 여기는 가고 오매 행동이 개각스러움에 요 말입니다. 성체 전무라 스님의 성녀의 체 채모가 전무 온전히 없음이라 기자 종제하여 일어나고 안점에 종 당황하는 거 어루둥절하는 거 허둥대는 거 허둥대어 당황하게 하여 여기에 제자는 어조사 호 어조사 호와 동일합니다. 이 제는 여기에서 감탄과 의문과 반문의 의기조사로서 뭐뭐 하여의 뜻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무의미 의기조사 뜻은 없었는데 그 내용을 강조한다. 당황하게 하여 요 말입니다. 동타 심념하나니 동타 심념 타 남의 심념 마음을 동 혼란하게 하느니라 움직이게 하느니라 부존 사사 괴칙과 사사 아주 작은 것 조그만한 일 조그만한 괴칙 법칙과 소소위 작은 위도 부존 두지 않으니 하는 행동 보면 어떻게 스님으로서 저런 행동하나 이래 할 정도로 아느니 장하 소겸이리요 이걸 장하 소겸이로 무엇을 가져 소겸하리요 이렇게 우리 배웠어요. 요렇게 하려고 하면 이 문장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장소겸으로 바뀌어야 돼. 무엇 어문 무사 앞에 와가지고 무엇을 가져 소겸 단속하고 꾸짖고 그래 못하게 하리 요렇게 되거든. 근데 여기는 장하소겸인데 그러면 여기에 장자가 동사형으로 바뀌어.
안 되거든. 그러면 장자가 하자 우에와 의문부사 앞에 와가지고 동사형으로 바뀌는 법칙이 없습니다. 이기네 무엇을 가져 속여 말이요? 이거 고쳐야 돼. 저도 그걸 배웠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요는 장차 이렇게 바뀌어야 돼. 부사로. 장차 무엇으로 속염? 요거는 속염은 자기 스스로 단속하는 거 아닙니까? 장차 무엇으로 스스로를 단속하려 요래 되는 거예요. 앞으로 무엇을 가져가이라? 장차 무엇으로 단속하리요? 누구를? 내 스스로를. 스스로 단속하리요. 후곤 신학이 무인 방요로다. 후곤 신학이. 후곤 후생과 동일한 말. 뒤에 신학. 새로 배우는 사람들이 신학은 새로 배우는 사람, 사람 자체가 없다도 신학은 사람을 가리키니까 무인방효로다. 방효, 본받을만 본받을 효, 본받을 인 인연이 없음이로다. 재산 각찰하야는 제 겨우 상하는 것은 우리가 겨우 서로 익합니다. 여기에서 내용상으로는 서로가 아니라 상자는 자기 상자예요. 겨우 자기를 각찰 깨달아 성찰하여서는 살펴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1인칭, 2인칭, 3인칭 가리킬 때 상자. 겨우 자기를 깨달아 살펴서는 성찰하여서는 편은 아시산성이라고 편은 호대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되겠죠. 문득 말하되 뭐라고 하느냐 아시산성이라 시 판단종결사 나는 산성이다 산성이라 하나 미문 불교 행지하고 이렇게 나는 산성이라고 말하지만은 미문 불교 행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서 수행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량 정존 추조하나니 일향 한결같이 정 마음을 추조 거친데 존 두나니 바로 수행해야 되는데 바로 수행하지 않고 한다. 여사지견은 이와 같은 뭐뭐은 이와 같은 한정사 뭐뭐한 뭐뭐은 이와 같은 견 견해는 계위 초심 용타로 대개 초심 처음 먹은 마음이 용타 용렬할 용 게으를 타 게으르다 용타 용렬하고 게으른 요거는 위는 초심의 용타함이 됨으로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인 까닭으로 마음이 게으른 까닭으로 윗자는 뭐뭐인 까닭으로 뭐뭐이기 때문에 된다 아닙니다. 게으르기 때문에 게으른 까닭으로 도철 인순하여
도철인순이다. 요거는 도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런 뭐 짐승이 있다고 하니까 도철처럼 탐내고 일 없이 놀고 먹고 이렇게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인순 가는 거는 뭔가 하면은 인순은 그럭저럭 지난다 이렇게 하는데 본래 옛날에 속가에서 익혔던 일 그걸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아니하고 옛날 습관대로 따라 행하고 하는 게 인순이라요. 그렇게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도철이라. 그래서 도철처럼 탐내고 일 없이 옛날 익혔던 일을 버리지 않고 오랜 습관을 따라 행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철 인수는. 이 뜻이 그게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인수는 그럭저럭 지낸다 이런 그 있긴에 그럭저럭은 뭔가 하면 전에 익혔던 관습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관습대로 지내는 거. 그러니까 그럭저럭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이 단어 가지고 그럭저럭 그 말이 안 통하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이면 인간하여 인간 아까 이야기한 거 마찬가지로 사람들 사이에서 임년 가는 거 이거는 그럭저럭 시간 보내는 겁니다. 사이에서 이면 그럭저럭 시간을 보내다가 보내어서 수성 소야일세 벌써 이거는 소야 일세 가는 게 아니라 일세라고 안 하고 앞에 야라고 하는 밑에 받침이 없기 때문에 일 가는 거 리얼만 해가지고 소야 리얼 일세 이두토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기에 어떤 분이 이럴 때 그 리얼 맛을 오니까 이럴게 다 소야 리얼 일세 이래 하더라고. 그러기에 리얼이 앞에 야자 밑에 붙어가지고 수성 소야일세 이렇게 읽어 나가는 거지. 소야일세. 드디어 소, 성글고 야, 야자는 거칠은 바깥 경계 거칠음을 성이로미로다. 이러니까 속가에서 익혔던 그 관습을 버리지 않고 그걸 그대로 자꾸 고마 답습하고 하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다. 불각 용종 노하여 불각 몰랑결에 이라니까 어느덧 단박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식간에 호련히 용종 용종은 걸음걸이도 배우지 못해가지고 허둥지둥 넘어질 듯 넘어지지 않을 듯 이렇게 하는 걸 용종하는데 요거는 걸음에 비유한 것이고 출가해서 수행하면서 저거 스님 생활 되는 듯 안 되는 듯 이렇게 지내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이 그림 걷는 거 이뚱디뚱 한다. 그건 표현이고 비유입니다. 이상하다. 저거 되겠나? 아 저거 안 되겠나? 우리 수행하는 거. 우리 스님 생활. 또 스님이라 하니 그런데 속인들도 마찬가지라. 자, 용종로 어느덧 순식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걸음걸이도 배우지 못하고 늙어진 그런 내용. 늙어서 노후 늙어 썩었다 이 말이니까 왜? 배가 썩었거든. 예. 그러니까 글자대로 하면 그렇는데 알고 보면 내용이 그런 말이다. 촉사 면장이라. 일에 부딪히면 촉사 무슨 일이든 일에 부딪히면 면장 이거는 비유기 때문에 마치 얼굴이 담에 다음과 같음이라.
죽음이 다가왔을 때 염라장이 나타나면은 요놈 모가지 잡고 어부치기 하면 해야 되는데 못한다 이 말이지.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래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못한 거는 앞에 요렇게 요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 포철 인순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나니까 할 수 없이 용종노후가 되고 촉사면장이 된다. 이런 내용을 밝히려고 한 것입니다. 후학 자순의 후학들이 자순 물음에 물을 자 물을 순 물음에 무언 접인하고 이것도 우리가 배울 때 무언 접인을 갖다가 말로 접인할 수 없다. 말로 접인할 수 없다. 요래 되면은 문장이 은무 접인으로 바뀌어야 돼요. 예. 내가 저 사람을 이끌어 줄 수 없다. 아무 접인이라요. 그러면 요거는 뭐냐? 무언 접인. 끌어줄 은 말이 없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도저히 이끌어줄 말이 없어. 그러면 말로 이끌어줄 수 없다 하면은 몽둥이가 지 패면 되겠다. 아니라요. 이끌어줄 말이 없어. 예, 문장 자체가 그렇게 바뀝니다. 은무접인가 뭐 이거 됩니다. 말로 이끌어줄 수 없다. 되는데. 예. 없고 종유 담설이라도 비록 담설 이야기함이 유 있더라도 담설 요거는 담설이기 때문에 말한다 하는 게 아니고 부담없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야기함이 있더라도 불섭 전장이로다. 전장을 전장 불전의 문장, 전장을, 전장에 섭했다, 관련되었다, 박섭했다, 섭렵했다. 관련함이 안음이로다. 아니, 붙자, 안음이로다. 이야기를 해도 부처님 말씀을 이끌어 가는 게 하나도 없고 다른 말이더라. 혹피 경언하면은, 혹은, 경은 업신 여기는 가벼이 여기는 말을 가벼이 여기는 말함을 들으면은 누가 다른 사람이 그게 가벼이 여기는 말을 들으면 이라지만 가벼이 여기는 말함을 들으면 누가 다른 사람 말함을 했을 때는 상대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말함을 들으면 입 입으면 이 말이니까 입는다 하는 거는 들으면은 변책 후생무례라 하여 하는 말이 변문덕 후생이 예의가 없다 책 질책하는 거예요. 꾸짖는다. 질책하여 진심 분기하여 어느 해인이라가 성내는 마음으로 분함을 일으켜서 말로 이제 여기서는 말로 되게 돼. 어느 말로 해인 사람을 본래 해인 가면 해자는 요거는 뭐냐 말로 타이른다 이 말인데 근데 우리는 여기는 꾸짖을 해 이렇게 쓰는데 그래도 뜻은 비슷합니다. 그래 말로 타이른다. 말로 타이르다가 그 말을 꾸짖어 해도 되겠습니다. 꾸짖어 말하다가 꾸짖어 말로 타이르다가 일조의 와지를 재상하여 마음을 깨달은 것 같으면 말로 타이르도 다 옳은 말이고 알아들을 수 있는데 하루아침에 와지를 재상하여 하루아침에 병들어 누워 평상에 있어서 와질 병들어 누워 재상 평상에 있어서 중고 영전 피파고사 여러 중고 고통이 영전
얽히고 설키어서 얽히어서 핍박하고 그렇게 내한테 아픔이 막 다가오고서야 코사했기 때문에 뭐 하고서야 그때 이제 효식 사촌에 아침 저녁에 생각하고 촌 헤아림에 심리 회황이라 마음속이 회황 혼란스럽고 두려운지라 절로 망망하여 미지 하왕이로다. 절로 앞길이 망망하여 미지 하왕 하 어디로 갈랑자 갈 줄을 부지 알지 못함이로다. 자, 오늘 우리 스님들하고 함께 더듬어 본 치문의 내용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